스타 동화극장 7화 미남과 야수. 최고의 아이돌 유망주였던 진은 기고만장해져서 로즈 마녀에게 저주를 받아 야수가 되었어요. 1위 쿤타 유진도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저주를 받았죠. 그 소식을 들은 미남 현우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찾아왔어요. 현우와 진은 친구가 되었지만 그 꼴을 못 보는 로즈 마녀가 다시 찾아왔어요. 로즈 마녀는 현우에게도 저주를 걸어 야수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같은 야수끼리 더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. 잘 됐죠? 끝!